일어나라. 8시가 다 됐다. 언니 몇 시에 들어왔노? 새벽 2시인가? 굿모닝. 노 굿모닝. 여기서 밤 새는 거야? 그랬다네. 어, 오늘 고객님 들어온다 했겠지? 몇 시에 들어온다 했노? 얼른 먹고 기태니는 경찰서 좀 가봐라. 예. 아, 그 팍팍 좀 무어라. 네가 힘을 내야 알을 찾을 거 아이가. 속이 타서 미치겠다. 아, 도대체 야가 어디가 있는 거고? 아, 중태야, 중태! 아이, 그 참, 그 겨우 밥상머리 앉은 나를 밥이라도 좀 묵게 내버려 두지. 나갑니다. 어, 중태야 같이 가자. 이놈의 개팬들. 중태야, 중태야. 다리가 다쳐. 저 수고하신다. 제가 그 실종된 최은송이 삼촌입니다. 예. 아 예. 일단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지금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예. 은송이 실종되던 날 다른 지역에 계셨다고요? 예. 제가 건설회사에 일을 하거든요. 그날 대전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은송이가 삼촌을 많이 따랐다고 하던데 혹시 친하게 지낸 동네 오빠나 아저씨들 얘기 안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아 근데 왜요? 그냥 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은송이야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놈이니까. 그런데 형사님, 우리 은송이 살아있겠죠? 아 보통 이런 사건들 보면 살아있겠죠? 예? 어? 사장님 오셨어요? 어 그래. 야, 저 계단 입구 쪽에 청소 좀 해라. 쓰레기가 쌓였다 쌓였어. 어? 예. 그러고 오늘 형사들은 안 왔더나? 예, 안 왔던데요.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형사님. 수고 많으시죠? 예, 물 한 통 주이소. 아, 예.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는가에? 예, 뭐 똑같이. 오늘도 전단지 돌리고 들어가는 갑네. 우리 마음도 이런데 당사자들 마음은 어떻겠노? 형사님, 우리 은송이 빨리 좀 찾아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은송이 삼촌은 바쁘네. 그제 왔다가 다시 오고. 그제요? 그제면 은송이 실종 당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자. 예, 그날 맞네요. 근데 왜요? 그날 최기태 씨를 보셨다고 해? 예, 그날 10시인가? 드라마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 10시쯤 됐는 것 같네. 뭐가 그리 급한지 막 바쁘게 가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배님, 은송이 실종 당일에 최기태가 대전에 있다 했지? 어, 그랬지 왜? 아, 저 사람 진짜 거짓말을 했다 이거네.